안녕하세요. 요차 업대의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정말 요즘 많은 문의 때문에 다시 한번 골라왔는데요. 요 차량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지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그 정도로 네, 국산 차량에 정말 이 허리춤을 꽉 잡고 있는 바로 이 준대형 세단 시장에 이 베스트셀링 카 바로 기아의 K7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봐도 정말 멋들어지는 디자인에 네, 정말 국산 차량 하면은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수많은 옵션들로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아실 것 같은데요. 저렴해진 금액대까지 내려와서 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87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6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거기에 단순 교체, 운전석 휀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기아의 K7 3.3 GDI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이 금액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에 가장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수리비 걱정 없이 정말 오랫동안 차량을 쓰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이 K7 차량 올류 K7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많은 분들께 더 호불호없는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빼어난 외모, 진짜 호불호없는 외모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면부에 이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바로 그릴, 이 그릴부터 정말 이 음각 그릴이라는 이 놀라운 멋을 내었죠. 확실히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 음각 그릴을 만들어내면서 이 호랑이 코 그릴을 좀 더 세련되게 버무린 게 바로 이 K7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위에 있는 앞부분에 이 카메라, 당연히 이 차량 정말 높은 등급답게 국산 차량답게 옵션 쪽으로 꽉 차있다 말씀드렸죠.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4구의 안개등까지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전면에 있는 전방 감지 센서들도 지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 측면에 보시면은 지금 19인치의 네, 이런 스포터링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기스 살짝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 약 한 60% 이상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측면부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적으로 스크래치 거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거기에 위에 쪽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블랙 색상으로 출고가 된 차량인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든 조합들 완벽하게 다 갖춰진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 휠도 지금 후면부는 거의 스크래치가 없어요.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네, 후면부 타이어 네, 지금 약 한 30-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뒤에 쪽도 매우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이렇게 뒤에 테일램프 쪽으로도 쭉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들 정말 멋들어지는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보시면은 옵션 쪽으로 꽉 차있다 그랬죠.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하면은 국산 차량 따라올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정말 이 정도면은 골프백 4개 네, 충분히 넣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김장철 네, 이 정도는 돼야지 김장하신 김치들 네, 다 쓸어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공간 돼야죠. SUV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따라올 만한 트렁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하나로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이쪽도 외관적인 컨디션은 전혀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 지금 외관 쪽에서 문콕이나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내 매력 포인트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네, 지금 틴팅 상태가 너무 짙어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 차량 실내 그냥 블랙 시트가 아니고 짙은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서 좀 더 아늑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이 V6 3.3 GDI 엔진, 네,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 매우 부드러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옵션부터 살펴봐 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네,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당연히 저장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이 핸들 쪽으로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왼쪽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이 볼륨 버튼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도 전동식의 텔레스코픽 기능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3.3 노블레스 등급이죠. 네, 보시면은 이 계기판도 네, 이게 풀 LCD로 네, 이 가운데 쪽에 풀 LCD에 이런 큰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소리 안 없이 지금 완벽해요. 거기에 지금 시동 걸려 있거든요. 네, 시동 소리 하나 나지도 않아요. 엔진 소리 하나 없이 지금 엔진 컨디션까지 겨우 66,000km, 정말 짧은 거리를 주행했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에, 오, 닫힐 때도 지금 잡소리 하나 없고요. 닫힐 때는 원터치로 이 커버까지 전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이렇게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당연히 이 순정 내비게이션의 터치 기능들 다 사용 가능한 모습, 거기에 앞에서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 차주분이 따로 시공한 이 특별한 옵션, 네, 바로 이렇게 없었던 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 양옆으로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퀵 메뉴 버튼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어노브 아래쪽으로 보실게요. 네, 핸들 열선 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에 네, 어라운드 뷰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3단에 통풍 시트 3단, 드라이빙 모드 버튼에 오토 홀드 기능, 뒷자리에 이 커튼 기능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버튼 빠진 거 하나 없이 거의 완벽한 풀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뒤로 넘어가서 얼마나 큰 공간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직접 넘어가 볼게요. 저만한 등치의 4인 가족이 다 타셔도 진짜 좁다라는 생각 전혀 없을 만한 엄청난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이 바로 K7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옆으로 보시면은 네, 뒤에 네, 이런 선 바이저도 따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뒤에 쪽으로 보시면 이런 네, 전동식 커튼도 따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뒷자리까지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네, 동일하게 시공을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2단에 네,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가족적으로 네, 진짜 온 가족이 사용하시는 패밀리 세단으로 이보다 더 좋은 차량이 있을까요? 정말 잔고장 걱정 없이 완벽한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이 K7 차량, 제가 이제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K7 차량 요즘 인기가 부쩍 늘어난 게 바로 이 가성비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히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이 엄청난 옵션들, 엔진 CC도 높은 만큼 출력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살짝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부드러운 네, 그런 토크감과 그리고 정말 힘찬 출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살짝 속력을 내다가 살짝 한번 밟아 볼게요. 역시 준 대형 세단. 네, 이 트림부터는 확실히 중형 세단과 틀려요. 이 안정감 그리고 승차감의 모든 거를 다 투자한 차량이 바로 이 준대형 세단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가 맞아요. 네, 완벽해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최고예요. 네, 국산 차량 기술력 이만큼 올라왔어요. 정말 엔진 쪽, 미션 쪽 완벽한 컨디션에 독일 3사의 대형 세단을 맞먹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국산차의 중대형 세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K7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네,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6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네, 이 외판, 네, 이 휀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기아의 K7 3.3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이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879만 원. 1,879만 원에 지금 요차업대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